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이슈 중에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쌍용차는 과연 누구에게 갈까요? 자금력이 있는 새 주인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쌍용차 2차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곳에서 네 곳 정도의 기업들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쌍용차와 인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쌍용차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테마주들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에리슨 모터스가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이것이 좀 무산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는 또 쌍방울이 인수를 할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막 인수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 모터스가 그 계약이 해지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해지되자마자 바로 이제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TF를 구성했다고 하고요. 그 쌍방울 그룹 안에 이제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광림을 중심으로 인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고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제 IOK 그리고 광학 부품 제조사 나노스 등이 함께 이제 돈을 모아서 쌍용차 인수에 나설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광림도 어제 이제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이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에 지금 알린 상태고요. 그 광림이 이제 특장차 회사인데 특장차가 뭐냐면은 뭐 소방차나 뭐 냉동 탑차 이런 예, 것들이 예. 사실 이제 만든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예, 기존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만든 것들을 뜯어서 개조해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쌍용차를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연 이 쌍방울 그룹에서 인수를 할 수 있을지도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또 이 회사, 뭐 광림 뭐 이쪽 말고도 EN 플러스라는 기업도 역시 쌍용차 인수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 인수 의향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네. 뭐 EN 플러스도 이제 언론사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네. 이제 자료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EN 플러스 시세가 좀 어제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시장에 따르면 이 한영의 이제 그 기업, 다른 기업, 쌍방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도 들어와 있고. 사모펀드도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복수의 지금 인수 후보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그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이 되면은 다시 재공시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자금력이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금력이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시세가 빠진 이유가 아마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또 작용해서 그렇겠죠. 좀 이렇게 하락한 이유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그 새로운 이제 자금력 있는 인수 있는 후보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은 수급이 다시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조심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진짜 쌍용차 누가 인수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정말 의구심들이 이제 막 커집니다. 진짜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뭐 관심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 아니겠습니까? 뭐 에디슨 모터스도 인수한다 뭐 준비는 다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못 끌어왔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하는 것인데, 자, 뭐 EN 플러스도 그렇고 쌍방울 그룹도 그렇고 자금 여력이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뭐 에디슨 모터스보다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모으면 한 천억 원 정도 모을 수 있다고 해요. 천억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서 네. 당연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가가 이제 3천억 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부채 같은 걸 고려하면은 실제 정말 인수가는 쌍용 그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사실 뭐 시장에서 지금 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당장 일단 급등을 하니까 내가 올라타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제 사실 테마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는 이미 좀 이제 많이 좀 신선함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EM 플러스가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정말 테마주 그리고 재료가 많이 이제 좀 달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네. 위험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손실을 내는 회사예요. 적자 회사입니다. 그 매출도 한 해 5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쌍용차를 인수할 여력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정말 네. 뭐 대단한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구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사 기사를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EM 플러스의 사내 이사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다. 뭐 이런 표현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장난컨대 이거랑 펀딩이랑 아무 사이 관련이 없기 그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마음이 혹하거나 이렇게 않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심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회사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사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 한번 그러면은 이번에 쌍용차 한번 실사 한번 해봐. 연습을 해 예, 연습해 보는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기업 입장 에서는 홍보 효과가 되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이렇게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자금력 있는 인수 주체가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그때 정말 매수 접근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와 관련돼서는 결정은 뭐 최종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서 어떤 회사가 자금을 마련해서 쌍용차를 인수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자기 회사들을 알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또 이런 투자 뭐 인수하는 거 관련된 뭔가 예행 연습을 해보는 네, 뭐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관련주들이 나오면서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도 네. 한번 찾아보시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따라간다거나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돼서 시장이 약간은 좀 테마주 성격이 강해지고 급등 급락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